아플리케는 천 겉에다가 그려서 천 겉면에다 붙이는 걸 아플리케를 하는 거예요. 컷, 천 겉과 안이 구분되어 있는 천을 보고, 자,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우선 하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트를 놓을 때 그냥 내가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 천에 결이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 결, 그 결을 보고 반듯하게 놓고 하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트는 뭐 수성펜이든 프릭션펜이든 제가 그릴 수 있는 걸 그리는데, 천 겉에다 그리니까 나중에 없어지는, 선이 없어지는 걸로. 볼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그렸으면 얘를 여유분을 두고 자르는 게 중요한데요. 여유분 두고 자를 때 너무 많은 여유분 안 좋아요. 너무 적은 것도 위험하고요. 한0.5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유분을 두고 잘랐는데 요거를 여기다 올리는데, 그냥 내가 잘 고정해서 여기다가 잘 붙여도 좋고, 나는 요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밑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근데 저는 한번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내가 놓고 싶은 자리 중앙에다가 놓고 고정을 좀할 겁니다. 아플리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 곡선 부분, 뭐 직선은 좀 쉬울 거고, 그래서 시작을 좀더 편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실은 내가 하고 싶은 실 중에 이 위천에 가까운 실, 뭐다 좋겠지만 여기는 좀 노란색도 들어있고 블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중에 내가 무난하다고 생각한 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실 기장은 내가 여기를 한 바퀴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너무 길어도 그렇고 중간에 짧으면 한번더 해야 되니까 적당한 길이, 하트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정도. 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하트에 핀을 좀잘 고정을 하시고, 우리가 천을 잡을 때 요렇게 잡을 거라서 핀을 꼼꼼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느질이 요기 정도 불편하게 바느질 될수 있어요. 자, 바늘은 끝을 잡고 연필선 그려져 있는 선에 이 선이 올라가서 선이 안 보이거나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바늘은 끝을 잡아서, 자, 이 밑에 천과 하트 천 사이로 바늘을 넣어요. 그러면 실 매듭이 숨어져요. 자, 매듭을 숨겨 들어왔고, 이 연필선에 엄지가 너무 올라가지 말고,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연필선에 가깝게 뽑자. 자, 바늘 끝을 잡았고요. 바늘로 천을 끌어 넣어주면서 작업을 할 건데, 엄지가 꽉 누르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힘은 공간을 좀 빼주고, 자, 바늘로 끝을 집어 넣어서 들어간다 하면 잡아주기. 그리고 나서 바늘을 빼죠. 자, 요실 나와 있는 바로 밑에 바닥천, 아래 떠서 올라올 때 위에 천은 조금만, 많이 뜰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바늘로 천을, 자, 여기를 떠야 되지만 조금 더 앞쪽을 좀 당겨봐요. 자, 자, 밀어넣어요. 밀어넣어. 잡아서 바늘 빼고 이실 나와 있는 바로 밑에 바닥 떠서 올라올 때 위에 천은 한 올이나 두 올, 겨우 떠진 듯 하면 돼요. 자, 다시 자, 들어가서 잡고 바늘 빼고 요실 나와 있는 바로 밑에 들어가서 아래 떠서 위에 천 조금만 떠주기. 자, 요렇게 오면 모서리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자, 요 모서리 여기가 또 예쁘게 되어야 돼요. 바늘로 여기 꼭지점 가기 전에 미리 종이 접듯이 여기를 딱딱딱 접어놔요. 요렇게 삼각형이 예쁘게 나오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뾰족한 부분이 각이 뾰족한 거하고 얘가 각이 완만한 거하고 바느질을 조금 달리 할 건데, 우선 요거 같은 거는 완만하니까, 자, 들어가서 요 코 건들지 말고 코 조금 앞에 한0.1 정도나 0.2 정도까지만 오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서 옆집으로 코 건들지 말고
바로 옆집으로 나와주고. 그래야 여기 하트가 뿅 튀어나오는 게 맛이 예뻐요. 아플리케 하다가 내가 요거와 이천화가 비슷한 실이 없어서 바느질 할 때는 좀 여기 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안 보이게 깜쪽같이 하려면 조금 더 요령을, 자, 요실 바로 밑이 아니라 이천보다 살짝 더 많이 말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 천은 더 조금만 떠요. 그러면 요제 실이 아닌 다른 실로 했을 때요 바느질 티가 좀덜 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플리케를 예쁘게 하려면 바로 밑에 들어가서 아래천 뜬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를 잡아당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왜안 당기냐고 물어보면 울까봐. 아니에요. 자, 얘 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게 방방 떠 있거든요. 얘 따위 떠 있으면 아플리케 예쁘지 않는 거예요.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떠서 실 가만히 놔두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적당한 힘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한 올, 한 올. 그래서 요 천이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게. 그래서 여기서 당긴다 그러면 들어가서 요렇게 한건 잡아당긴 거죠. 아니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또 요렇게 가만히 놔둔 거. 얘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당겨주세요. 여기 빈 공간이 없게. 자, 그래서 쭉갈 겁니다. 아플리케 하다 보면 여기 곡선이 이제 심하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미리 꺾는 것보다는 바늘로 요 내가 해야 할땀 정도까지만 넣고 고기만 뜨기. 요렇게 해서, 자, 곡선 봐요. 곡선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으려면 예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손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톱이 너무 짧으면 힘들어요. 좀 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천을 집어넣을 때이 손살과 이 손톱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넣을 때, 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면서 손톱으로 눌러주면서, 자, 요 바로 밑에 들어가서 떠주기. 곡선 부분은 미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오면 잡고 떠주기. 바느질 하다가 너무 열중하다 보면 이 천이 요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체크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핀으로 고정이 힘들면 바느질로 대충 좀 떠놔도 괜찮고. 제일 중요한 요훅 들어간 부분, 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 조치를 좀 취해줘야 돼요. 여기 내가 연필선 그려놓은, 수성펜 그려놓은 데까지 자르는데 요만큼? 아니에요. 그리고 가위 잘든 걸로. 자, 요만큼? 아니에요. 이 연필선 넘어가지 않을 만큼 자르긴 자르되 한올 정도 덜 자른다 생각하고까지 오기. 연필선 여기 끝까지 자르지 말고 한 올이나 두올 정도 덜 자른다 생각하고 오기. 거기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주면 들어가죠. 아플리케 얘 같은 경우는 훅 들어가니까 한 번만 주지만 완만하게 들어간 거는 여러 번. 자, 여기 눈 깜빡하지 말고. 연필로 잘라버려서 올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면 더 들어가도 돼. 싹 집어넣어 버려요. 싹. 더 들어가도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한올 정도 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 그려진 데까지로 바늘 나와요. 요. 자른 데까지 말고. 덜 잘랐는데 그려놓은 데까지 있죠. 자, 여기까지 나와요. 나와 놓고, 자, 방향 돌립니다. 자, 얘 마저 집어넣어요.
어정쩡 집어넣지 말고 얘를 그냥 확다 밀어 넣어버려. 쫙. 자, 그 다음에 바늘로 살짝 이 자리 말고 조금 더 속으로. 요 바로 밑에 말고 약간 바늘을 2천 속으로 살짝 조그마 한 올이나 두올 정도 되게끔 해서 살짝 넣어서 옆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아까 한 올이나 두올 정도 남겨놓고까지 잘랐잖아요. 그래서 바늘이 조금 속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 당기면 거기가 약간 고리처럼 딱 찝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제 어려운 부분 넘어왔어요. 자, 블루킴 헤드분 뒤에서. 자, 묶어요. 그대로 실 잘라도 돼요. 그렇지만 좀더 숨긴다 그러면 이실 나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데에서 요 속으로 나와. 어차피 두 겹이니까. 그래서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플리케가 끝났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솜을 넣고 누비잖아요? 그럼 얘가 왠지 하트가 더뽁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요 뒤에 천을 가지을 쳐서, 요 부분 한 0.5에서 0.7 정도 남겨놓고, 뒤에 오려버려요. 이렇게 오려주면, 그래서 나중에 이때 이제 솜이라는 거, 우리 큐팅 솜 같은 거 깔고 얘를 누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트 주변을 누벼주면 이 하트가 솜 들어간 것처럼 볼륨이 뽕 나오죠. 오늘은 여기까지.